아마 이 게임이 프레디보다 인지도가 높을라나? 아, 거의 프레디랑 동급일걸? 잠깐만, 이게 어딨어? 프레디만큼이나 유명한 게임입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마 이 게임은. 근데 이게 잠깐만, 잠깐만 잊어봐요. 세이브 파일 다 지워야 돼. 자, 이제 저장. 오케이. 아주 초고속으로 공략해드릴게요. 아이보너 미드봇이 1,2탄 공략. 이지모드 공략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시 같은 경우에 1,2탄은 매우 쉬워요. 1,2탄은 매우 쉽기 때문에 그냥 여기 튜토리얼 점핑, 그냥 점프만 눌러주면 돼요. 일단 튜토리얼이기 때문에 이거 죽는 루트는 없어. 쥐봐. 아, 진짜 이거 안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잠깐만요, 입니다. 초고속으로 깰게요. 초고속으로 공략 들어갑니다. 뭘 실망이야. 여기 뭘 점핑. 이거 지오메트리 대시한, 지오메트리 대시하는, 아니! 딥밥. 님들아, 잠만요. 괜찮아. 유튜브에 올릴 땐 앞에 부분 자르고 올리면 돼. 채. 그리고, 이미 공략을 시작한 듯이. 아, 여긴 뭘 점핑 구간입니다. 그냥 이거 먹으면 지오메트리 대시처럼 한번더 점프할 수 있어요. 세이브 해주면서 가면 됩니다. 여기 이제 튜토리얼 끝나요. 이제 본격적인 1스테이지 시작. 여기서 세이브 한번 해주고, 여기서 가시가 수동수동 움직여요. 위험하게. 그냥 알아서 맨 가운데 갔다가 여기서 한번 기다렸다가 여기서 점프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세이브 해주시고. 2단 점프, 1단, 1단, 2단. 세이브 해주고, 얘 반동을 이용해서 한번 피해주고, 하나, 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이브 한번 박아주시고, 모을 점핑으로, 하나, 둘, 이렇게 잘 올라가시면 돼요. 세이브 해주시고, 얘곰 한번 피해주고, 가운데에서 곰 한번 또 피해주고, 가운데 될 때, 잠깐! 아, 가운데. 핫! 그렇죠. 세이브 한번 해주고, 올 때마다 이거 2단 점프로 놀려주면 됩니다. 피해주고, 여기 세이브 한번 해주고, 아이고. 아트 발판 있으니까, 아이고. 쉽게 갈게요. 2단 점프. 세이브. 올라갈 때 이렇게 그냥, 이건 알아서 가시면 돼요. 타이밍에 맞춰서. 여기 쭉 내려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점프 뭐 해주고 세이브 해주고 히트 해주신 이 저세가 저를 마구마구 쫓아옵니다. 따돌려야 돼요. 얘가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이거 진짜 골치 아프거든. 이거 아마 보시 하시는 분 처음 하실 때 이거 진짜 여기서 막히는 분 많아. 나도 처음에 보시 할때 여기서 많이 막혔어 진짜. 여기서 죽는 수가 몇 번인지 일단 세이브 해주시고요. 부스방이에요. 아이고. 쉬바. 아이고. 아, 1단계 중에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렵더라. 여기가 제일 어려워. 여기가 제일 어려워. 나이스. 이제 1단계 보스까지 왔습니다. 아, 야, 잘못했어. 여기 올라간 다음에 가운데서 싸줘요. 아우, 미친. 아, 잠깐만. 나 왜. 회사 하나 사준 다음에 올라가서 또 사줘요. 히티가 쏘는 불알, 저 공대를 잘 피해주시고. 얘 가끔씩 예측샷을 하기 때문에 뿌앙 뭐 사주고 뿌앙 뿌앙 뿌앙. 잠깐만, 나 이러면 이거 끝났다. 이렇게 1단계 보스를 쉽게 처리하고 이제 2단계 빨리 공략해드릴게요. 유튜브에 올릴 게 없어.
인할트 발판 이용해가지고 가면 돼요. 노멀 모드에 타면 참 힘들게 갔을걸. 이지 모드는 이렇게 갈 수가 있죠. 어! 안 뒤짐. 가서 세이브 한번 해주고 구름을 가운데다 타고 파스벌만 받고 여기서 와리가리 무빙 하나 둘 셋 쉬바. 내 진짜 이거 보시 처음 할 때 멘탈이 진짜 법할 때보다 더 잘 깨졌어. 진짜 님들이 이 게임 다운받아서 해보세요. 진짜 나 이거 왜 못 통과하니. 쉽게 하자. 오케이 쉽게. 아니 나 뭐하지? 잠깐만요. 그래 와리가리 치면 되잖아. 여기서 가시 하나 날라옵니다. 와리가리 이렇게. 진짜 님들 이거 한번 다운받아 해보시면 시작권이 저절로 나와. 잠깐 나 왜 뒤졌어. 진짜 님들이 이 게임을 해보세요. 멘탈이 유리 멘탈이 되네 진짜. 심각해 진짜 지금. 그렇죠. 자 이제 여기 커비 스테이지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냥 잘 여기 가시 하나 나와요. 세이브 해주시고 슈바 뿅뿅. 아이고 야 세이브가 왜 이쪽에 돼 있니. 세이브가 왜 이쪽에 돼 있니. 아니 세이브 해주시고 2단점 부족해가지고 세이브 해주시고. 아이고 구름 타고 한 번에 뿅 점프 세이브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중간 보스 피해주시고 끝났습니다. 중간 보스 너무 쉬워요 이거. 빨리 내려가. 이렇게 해주시고 이쪽 오른쪽에 붙어서 가세요. 안 그럼 뒤져요. 미친 잠깐 저거 먹어야 되는데. 뿅 여기 점프대 타주신 다음에 세이브 해주시고 점프키 연타. 미친 뭐야 이거 왜 뒤져. 하고 이쪽에 붙어서 가야 돼요. 안 그럼 뒤져요. 세이브 해주시고 하나 둘 점프. 얘는 안 죽이는 게 좋아요. 동료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컨트롤로 가주시면 돼요. 살짝 걸쳤다가 뿅. 뭐야 걸쳤다가 뿅.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걸쳤다가 다시. 네 아까 너무 빨리 점프했어. 이 손 나옵니다. 미친 이게 왜 뒤집니까. 세이브 해주시고 여기 세이브 해주시고 왜 세이브가 여기도. 여기 가면 이제 또 커비가 나와요. 백을 해주신 다음에 커비 피하고 가서 여기 거미 한 명도 나옵니다. 거미 나와요. 거미! 야 왜 안 나와? 거미. 뭐야 거미 왜 안 나와? 나왔어. 여긴 그냥 알아서 가시면 돼요. 2단 점프 아씨바. 1단 점프 세이브 해주시고 살짝 세이브 해주시고 1단 천천히 그렇지. 세이브 해주시고 이쪽 2단 점프 하시면 갈 수 있어요. 이제 보스 하기 전에 이제 또 중간 보스가 나오는데 그냥 얘는 하라는 대로 하면 돼. 레프트 다운. 그럼 레프트 다운을 하면 돼요.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직접
일단 기억력을 시험하는 겁니다. 어택 다운, 어택 다운 하시면 돼요. 만약 틀리면 제가 저한테 이상 비밀 쏴가지고 절 죽입니다. 다운, 어택, 라이트. 다운, 어택, 라이트. 그럼 뭐 지나가는 개도 외우겠다. 뒤져. 라이트, 다운, 라이트. 라이트, 다운, 라이트. 이거 카이도 외우기네 진짜. 그럼 이제 제 구정에 가시를 박아줍니다. 아니 왜 나한테 다 시청자가 소리를 써. 근데 얘도 죽어. 배드 엔딩. 이제 진 보스입니다. 여기까지만 공략하고 이제 그만할게요. 처음에 얘는 총알 쏴준 다음에 S키 누르고 공중에서 한 번 더 쏴줘요. 그리고 백스텝 밟으면서 총 더 써주고 여기서 한 번 더 나와요. 이거 판정이 진짜 애매해가지고 잘 피해야 돼. 포류겐! 끝났습니다. 네, 여기서는 그냥 총알 쏘면서 피해주시면 돼요. 이건 끝났어요. 아 이거도 일단 그냥 3단계까지 할까? 아니야 3단계는 너무 귀찮아. 이렇게 1,2스테이지 공략 완료. 그냥 이 다음에는 알아서 하세요. 여기 치타메 스테이지인데 어쨌든 됐어. 난 공략을 마쳤다.